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제가 보이시나요? 다시 만났군요. 그 남자는 날 만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애쓴 것 같은데, 당신은 생각보다 사랑에 푹 빠져서 결국 날 찾아오고야 말았군요. 뭐, 갑자기 사랑하는 남자가 사라져서 울며 찾아오나, 실연을 당해서 울며 찾아오나, 결국엔 절 만나게 될 텐데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당연히 저를 기억 못하시겠죠? 히로인? 누구시죠? 저는 제 소개가 늦었군요. 저는 소망을 이루어주는 착한 마술쟁이랍니다. 놀라셨나요? 전 당신을 만나서 아주 반가운데요. 그럼 당신이 동물들에게 마술을 건 사람인가요? 맞아요. 전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려왔습니다. 나를? 당신 날 아는 거예요? 그럼요. 알고 말고요. 당신을 위해 이 게임을 준비한 걸요. 게임이라니. 당신 대체 누구예요? 누군데 날 알고 있는 거죠? 당황한 얼굴이 꽤 귀여운 걸요. 게임은 즐거우셨나요? 게임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인지. 다섯 마리의 애완동물과 한 명의 히로인. 히로인의 사랑을 얻는 동물은 승자가 되고, 그렇지 못한 동물은 패배하게 되죠. 뭐? 승자는 소망을 이루게 되고, 패자는...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히로인은 사랑에 빠져 어떤 형태로든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되고 결국엔 마술쟁이를 찾아온다. 이게 이 게임의 시나리오예요. 물론 제가 쓴 시나리오죠. 히로인, 당신이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유,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저를 볼 수 있다는 건 사랑에 빠진 당신에게 아주 간절한 소망이 생겼다는 거죠. 네가 우리를 가지고 논 거였어? 대체 이유가 뭐야? 이런 일을 벌인 이유가 뭐야?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것보다 히로인, 난 당신의 소망이 듣고 싶은데. 그리고 당신 대체 누구야? 날 어떻게 알아? 시끄럽군요.
어서 당신의 소망을 말해. 지혜와 함께 있고 싶어. 그런가요? 당신은 기사님과 함께 있고 싶으신 거군요. 놀랄만한 일도 아니네요. 다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아주 깊은 사랑에 빠져버렸군요. 재미있네요. 너무 재미있어서 역겨울 정도예요. 시시해.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당신이 다른 존재를 그리워하는 모습밖에 보지 못한다니. 무슨 말이야? 기사님이 그렇게 좋던가요? 그렇게 사랑했던 엄마를 잊을 만큼. 당신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도록 하죠. 대가는 당신의 기억의 일부. 그게 무슨 소리야? 내일 아침 당신은 그토록 그리워하던 존재를 만날 겁니다.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웬 핸드폰이지? 아가씨. 누구세요? 애들이 그러던데 네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무슨 잡지의 모델이었다고. 그게 정말이야? 정말이에요. 대단하다. 아가씨? 그렇게 멋진 사람이 날 좋아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서. 그런가요?
넌 단지 내가 기억을 잃었을 때 사귀었었다는 이유만으로 내 옆에 있는 거잖아. 진짜로 나를 좋아하는 거야? 아가씨. 응? 민들레 씨의 의미를 아세요? 아, 응. 후 불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미신이긴 하지만. 아가씨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내 소망? 그림 잘 그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왜? 아니요, 좋은 소망이네요. 그럼 지혜, 네 소망은 뭔데? 제 소망은 아가씨가 이루어주셨어요. 어, 내가? 네, 아가씨와 같은 세상에 있고 싶다고 빌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같은 세상에 있는 건 당연한 건데 난 예전 일 하나도 기억 안 난단 말이야. 정말 다행이에요. 그 남자가 순순히 당신의 소망을 이루어줬으니까. 그 남자? 소망을 이뤄줬다니? 아가씨. 응. 너무 간절한 소망을 가지면 마술쟁이가 찾아오니까 조심하세요. 마술쟁이? 소망을 이루어주지만 기억을 앗아가는 존재예요. 전 이제 더 이상 아가씨가 절 잊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어가는 추억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아가씨에 대한 제 마음은 모두 진심이니까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가씨.